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쉽고 편리한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우스 고추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즉 무가온하우스에서 고추 상태를 살펴보면 생육이 매우 좋지 못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고추는 여름철 고온기에 뜨거울 때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고추를 많이 달리기 위해서는 빨리 키를 키워서 고추를 열매를 많이 달아 놓아야 조기 수확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확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 조절, 즉 온도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추가 생육이 부진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생육 부진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 고온 피해 를 농가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겠고, 세 번째로 고온 피해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방문한 고추 농가 하우스입니다. 한번 상태를 보시죠. 이거 이드럭만 제일 남고 다 바꿨어, 다. 야, 근데 저것도 살까 몰라. 이 하우스 문을 반나절 정도 안 열어놓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버렸거든요. 그러면 한 60도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면 되는데, 지금 고추를 보시면 다 삶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상부만 이렇게 열상을 입은 게 아니라 뿌리까지도 열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거의 커지질 않습니다. 제가 다른 농가들도 이제 제가 방문해서 보면은 이런 게 열상을 입은데 이제 하우스 문을 안 열어서 순식간에 탔을 때 그런 경우는 피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15일 정도 기다려봤었는데도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열상 아주 심하게 입은 것들은 다시 캐서 버리고 그 보식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이 다 죽어요? 세상에. 우리 밭이요. 이렇게 고추가 자꾸 이렇게 죽어가지고요. 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한 게. 그래,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건 전부 다 고온피해거든요. 그래서 고온피해이기 때문에 그 지금 보시면은 이 보식을 다 했어도 이렇게 잘안 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우스 전체를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는 통기가 천창을 열어놔서 중간 부분에는 외래 잘 되고 이 입구에는 이쪽에는 통풍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외래 고온 피해를 입었고요. 제가 이 적외선 측정기로 이 온도를 재보니까 40~50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열 때문에 위에서 이게 지금 뒤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앞문을 열고 여기서 이제 복사열을 이제 최대한도 좀 줄여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문지나 사료푸대나 집 같은 것을 깔아줘서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차광막이라도 깔아줘서 직접 올라오는 열을 복사열을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이게 한번 타격을 받으면은 한 20일 정도 늦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수확량이 줄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양제를 그러니까 요소 교재상으로는 요소 0.2% 그러니까 40g 정도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을 처리해서 회복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색깔이 노랗고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바이러스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엽록소가 파괴된 일사에서 광학량이 너무 햇빛량이 강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50도 이상이 지금 형성이 됩니다.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 복사열이 56도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열로 해서 그다음에 직사광선에 의해서 이 증발이 되는데 증발량이 그 살아있을 때는 29도 정도 이렇게 찍어보면 29도 정도 나오던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게 1도가 이 식물체에서 1도가 올라가면 아까도 대차 말씀드렸지만은 24배가 증발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것도 고온 피해입니다. 이것도 지금 위쪽에 전부 탔거든요. 지금 보면은 쫙
보시면은 다 고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우스 문을 열지 않아갖고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고온 피해입니다. 중간에 이런 부직포 같은 거 깔아놓으면 복사열을 좀 막을 수 있겠죠? 예, 막을 수 있는데 이 하우스 문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천창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이렇게 터진 데도 불구하고 하우스 문을 닫아놓고 이 열지 통풍을 안 시켰기 때문에 여기 순간에 이게 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하우스가 짧고 통풍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근데 위에는 천장이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약간 여기도 고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보면은 작은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 통풍이 잘 안 된 것. 근데 여기도 온도가 40.9도예요. 거의 50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데 그리고 좀 시원한 데는 피해가 없습니다. 이 시원한 쪽에는 피해가 없고 지금 이거 뜨거운 쪽에 이 가운데에서 이제 통풍이 잘 안 되는 쪽. 그래서 이 통풍이 잘 되는데 저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흔드는 데는 그 피해가 없고 이쪽 전혀 흔들리지 않은 쪽에서는 양가해 쪽에는 피해가 없고 통풍이 안 되네 바람이 이 살랑살랑 다른 데는 다 다른 곳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이 바람의 이 풍속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우스 같은 거 할 때, 작물을 심을 때, 이제 하우스 자체를 뜨니까 바람 방향을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하우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천창이 이제 개폐가 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내리고, 이렇게 닫고, 닫고 이렇게 개폐시설이 있습니다. 이 천창 개폐는 이제 고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의한 고온기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려면 반드시 천창을 만들어야 고온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천창이 없는 하우스에서 일반적으로 고온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낮은 쪽에서 형성이 되고 뜨거운 공기는 높은 쪽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천장이 막혀 있으면 공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작물체에 이제 피해를 줍니다. 특히 이제 하우스 고추에서 이제 고추가 키가 크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뜨거운 공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꽃이 잘 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생육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한 이게 생적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20도 전후에서 고추가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20도에서 25도 그 정도가 가장 좋고 고추 크기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외부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하우스 문을 잘 안 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창하고 천창은 꼭 열어주셔서 그 온도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고추는 여름 고온기에 고추꽃이 잘 피지 않고 또 착과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고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조기 수확하는 것이 다수하고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하우스 고추는 절간이 짧고 착과성이 좋고 고온기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 지역에서 고추를 잘하는 농가인데 6월 5일경 하우스 고추인데 다원지법으로 이제 키우는 농가입니다. 많이 달려 있는데 고추가 한 100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농가인데요. 그리고 이건 2분지법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 하우스 고추를 제가 살펴보면은 한 나무에서 한 근 반 정도 그리고 아주 많이 따시는 분들은 두 근까지 따는 걸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추 농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농사 짓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이제 고추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몸같이 고추 소량량도 많이 늘지 않습니다. 고품질을 고추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경영비를 적게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소의 경영비로
좋은 품질과 수확량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이러한 방법을 연구한 것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하고 친환경 농업을 전파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